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흰옷 입은 무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섯 개의 인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모양이에요. 그게 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쭉.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네 개의 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니까 이쯤 되겠죠? 여섯 번째 인. 이렇게 떼어집니다. 여긴 1부터 4번까지의 인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5번은 어디 있어요? 다섯 번째 인이 뭐였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죠? 누가 기도하고 있었나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 신원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동료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하시면서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잠시 쉬고 있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7년 환란 기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다섯 번째 인은 이 7년 환란에 있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 흐름이 이해가 되셨어요? 요 인만 잘 이해하셔도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인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7년 환란 전체 마지막에 있을 모든 내용의 총론이야, 총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총론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지금 두루마리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팎으로 지금 이거 안팎으로 다 돼 있죠? 안팎으로 다 돼 있는데 일곱 개의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봉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날이 다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앞에 환란 들어가기 전 네 개의 인이요. 그 네 개의 인은 들어가기 전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징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은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네 개의 인은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을 징조. 그래서 이걸 보고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 기도.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환란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게 8장에 또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그걸로 인해서 7년 환란 기간이 들어간 거고요.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쉽게 여섯 개의 인은 마지막 7년 환란에 있을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있는 7장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본경이에요, 본경. 자, 이렇게 간다라고 지금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7장은 삽경이에요. 그 얘기는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읽으신 7장이에요. 그 중에 14만 4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14만 4천은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은 여기에서 활동할 겁니다. 증인들, 여기에서 14만 4천은 활동할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이 7년 환란이니까. 그렇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활동할 겁니다. 예,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전 3년 반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지금 읽으셨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활동으로 성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이들에게 대들었다가는요 이들이 그들을 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한테 잘못 까불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고요, 번개도 내리게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날씨도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후 3년, 이들이 이제 근데 언제 죽냐면 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들이 순교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바다 짐승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 바다 짐승이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빙의되는 거예요. 빙의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럼 적그리스도는 활동을 했느냐? 예,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러나 이 앞에 부분에 있는 여기서는 모처럼 활동하고 있었어요. 요 앞에는 평화의 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아, 메시아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평화의 사자로 이 앞에 부분에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한 중에 사람들의 영혼을 가로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주장되는 말이 뭐였어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평화라고 이걸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게 결국 여기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7년 환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평화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긴 평화가 없어요. 온갖 환란과 핍박과 전쟁과 이게 있지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혼란한 중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메시아처럼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나 여기 지점, 이제 중간, 요 중간 지점 여기에 가서부터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아니에요. 본색을 이제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요. 때와 법을 다 변개해버리고요. 자기한테 경비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짐승표입니다. 짐승표가 이때 후 3년 반 기간에 시행되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충돌할 거 아니에요. 충돌하니까 자기가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나오자마자 14만 4천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14만 4천이 죽어요? 능력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사역 기간이 다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다가 그들이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14만 4천이 누굴 괴롭게 한 거예요? 성도들을요? 아니죠.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를 보면서 서로 막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 야, 드디어 죽었다! 라고 막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는 바람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3일 반이 지나요? 그러다가 3일 반 후에 이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화들짝 놀랐겠죠? 근데 그들이 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기간에 여기에 이들이 승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승천이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성도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예비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나는 요 지점, 휴거대 올라가는 요 지점 있죠? 여기까지가 예비처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이 성도들이 예비처로 피난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비처로 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남아서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짐승표를 받아야 됩니다. 짐승표를. 짐승표를 어딘가에 받아야 되는데 이 짐승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드론이라는 게 막 뭐 나르고 뭐 막 이러죠. 저는 그 드론을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죠? 드론 나타나가지고 감시하고 막 다니는 거요. 그거 이미 다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아주 좋은 수단으로 지금 쓰지요. 뭐죠?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막 이거 배달하는 데다 쓰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지금 실제로 드론은 정찰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이마나 여기에 표를 받았어요. 짐승표를. 이게 얼마든지 감지가 되지요? 예,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드론을 탁 띄워놓고 이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두가 감시권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봤더니 그 사람에게는 표가 없어요. 그럼 그 감지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과학적인 흐름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합니다. 이미 가능하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분명히 글로 갈 겁니다. 분명히 글로 가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천주교에 있는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성호 긋는 거 있죠. 신부들이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성호 그어주잖아요. 이게 짐승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얼마나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할수록 참 답답하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신부가 이렇게 성호 그리는 게 만약에 짐승표면 그럼 그 사람들 매매할 때 그 표를 가지고 어떻게 결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은 그 짐승표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짐승표가 갖는 기능을 보라니까 기능을.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게 나오지요. 나옵니다. 정확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또요. 일요일이 주일이다라고 섬기는 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매매해보자고요. 자, 그 사람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은 거니까 자, 제가 그럼 이제 그 마켓을 갔어요. 제가 물건을 샀어요. 어떻게 결제할 건데요, 그걸로? 일요일이 주일이다라고 섬기는 표를 내가 보여줘야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제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짐승표는 그 기능을 보라 그 얘기예요. 기능을 안 보고 짐승표라는 것을 보면 때는 늦어요. 짐승표는 후 3년 만에 시행되죠. 짐승이 나타나야 짐승표가 나오죠. 그럼 이미 짐승이 행하면 아 이게 짐승표였구나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표는 이미 그 앞에서부터 시행이 될 거거든요. 이 과학적인 문화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 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놨다고요. 기능. 그러니까 기능은 그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짐승표의 기능을 보고 아, 이게 짐승표인지 아닌지 모르나 이 모든 기능이랑 성경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나는 안 받는다. 이게 되고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게 짐승표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능으로. 그러니까 기능을 보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성경으로 가세요. 무조건 성경으로 가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를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을 보세요. 자, 여기 예비처까지 설명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예비처의 기간이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갔어요. 그 다음에 1260일이 끝나면 14장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쭉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이 흐름이 이해가 되셨죠? 제가 복잡하게 지금 막 이리 긋고 저리 긋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시 확실하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있는 본부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얘기죠. 지금 아까 14만 4천 얘기는 했습니다. 14만 4천 이 얘기는 했어요. 전 3년 반에 시행이 될 것이 그 내용이에요. 14만 4천은. 그럼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바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 이들. 결국 이들이 아까 성경 읽으실 때 어디에 가 있었어요?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럼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흰옷 입은 무리가 보좌 앞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휴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휴거돼 올라가 있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개의 인을 해석을 잘못하면 거 봐라,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이미 휴거돼 올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섯 개 인 사건의 시간이 네 개의 인은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징조로 주신 거고, 다섯 번째 인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거 왜 있어야 하는지를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광경을 보여주신 인이니까,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7장의 내용은 전 3년 반 기간에, 이건 삽경이니까, 다섯 번째 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전 3년 반 기간에 14만 4천의 사역이 있고, 후 3년 반 기간에 예비처로 가 있던 이들이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 사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광경이 나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7장은 다섯 번째 인,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 기간에 있을 내용을 삽경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럼 좀 여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 거죠. 그 흐름이 그럼 쭉 흘러갑니다.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바로 직전에 있을 내용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그냥 찾아 드릴까요? 24장 29절부터예요.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 전이에요, 후에요?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있나 보세요. 계시록 지난번에 보셨던 6장 12절 여섯 번째 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나왔죠. 아까 24장에 읽으셨던 내용하고 똑같죠. 예, 그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은 끝에 환란 후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도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환란 후에요. 그래서 인 사건은 7년 대환란 전 사건이 아니고요. 전 사건을 포함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전체적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 인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았던 거예요, 종이를.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 인 사건은 바로 여기서 벌어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책을 볼 때 목차가 있는 것처럼 그 목차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쫙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섯 번째 인까지 떼줬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인을 딱 떼시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8장에 가보세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지 그것만 먼저 보고 갈까요?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1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에서부터 이게 엉켜버리면
뒷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해석이 이렇게 해서 쫙쫙쫙쫙 들어갑니다. 그 간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계속 할 때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간표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이거 있고 이렇게 요 시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신 7장은 삽경이에요. 계시록에는 이런 식으로 삽경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삽경을 읽을 때 만약에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읽고 싶으시면 그 삽경을 쫙 내려놓고 본경 부분만 읽으시면 그럼 시간 순서대로 쫙 갑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삽경이 쭉 올라와 있으니까 삽경과 본경의 개념이 없이 그냥 쭉 읽으면 막 읽다가 갑자기 과거로도 가고 막 읽다가 갑자기 미래로도 가고 막 이러니까 계시록이 너무 복잡하고 헷갈린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 사건에서만 이렇지 않아요. 나팔 사건에서도 또 삽경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그 나중에 또 그런 게 나와요. 이거 7인, 7나팔, 7대접에서도 또 그렇게 나와요. 7대접에서도요. 그 짧은 시간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거 쏟아지면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한에게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삽경으로 또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본경으로 넘어가요. 예수 19장이 넘어갑니다. 이게 계시록이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이해 못하시면 계시록을 이해하시기가 참 힘듭니다. 일단 요걸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랑 점검해 나가도록 하죠. 자, 흰옷부터 볼게요. 흰옷 입은 무리.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요? 구절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게 계시록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일 후에는 그 위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 위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읽으실 때. 그렇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건이 거기 나와 있죠. 그 위에는.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받는 사건 후에 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후에 보니까 이렇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찬양을 하고 있더라. 이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그 위에 있는 14만 4천을 얘기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은 해석이 다 여러 개니까 14만 4천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계시록을 너무 막 어렵게 해가지고 막 비비 꼬지 말고요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쉬워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윗부분에는 14만 4천 얘기가 나왔어요. 숫자를 셌어요? 안 셌어요? 셌어요. 밑에는요? 그럼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닌 게 그냥 나오잖아요. 위에는 셌는데 밑에는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위에는 세놓고 밑에 가서는 아이고 잊어버렸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네?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좀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14만 4천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나왔죠. 대상이. 근데 이 밑에 흰옷 입은 무리를 보세요. 흰옷 입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나왔잖아요. 대상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모르겠죠. 그래서 참 성경은 얼마나 친절하게 완전히 모를 것 같으면 미리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장로가 물어보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르죠. 사도 요한이 알겠어요?
갑자기 가서 봤더니 흰 우리 무리가 앞에 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모르지 어디서 왔는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피를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는 밑에 가서 설명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환난을 거치고 나온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 설명은 지금 7년 환난 전 들어가기 전에 있을 여기서 휴거된 이들을 말하는 휴거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7년 환난 끝에 가서 휴거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휴거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휴거가 없어요. 환난 전 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 흰옷 입은 무리가 환난을 거치고 나서 뒤에 가서 간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직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는 말에 대한 해석은 안 했어요. 이 뒤에 있지만 미리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뒤에 가서 휴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 사건이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한번 볼게요. 아, 잠깐 하나 언급 안 했어요. 이 무리들은 흰옷 입은 무리는 이미 앞에 살았던 앞에 살고 갔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이들을 그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낙원에 가 있죠. 지금 낙원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한 흰옷 입은 무리들은 지금 하나님 전 앞에 가 있잖아요. 보좌 앞에.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들은 14만 4천의 사역에 의해서 7년 환난 기간을 거치면서 여기에 간 이들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 살았던 이들은 낙원에 가 있고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백보좌 심판 때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종려가지라는 게 나옵니다. 종려가지. 계시록 7장 9절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래요. 종려가지. 종려가지 어디서 보셨어요? 성경에. 맞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기도 하고 종려가지를 뜯어서 나무 그러니까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광경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현재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보면 이상하다 그럽니다. 말이 안 된대요.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흔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써놨죠. 의미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종려가지가. 그렇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승리. 승리를 상징할 때 흔드는 게 종려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두 절기예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써놨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맥추절이나 칠칠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봄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을 상징하는 게 봄절기입니다. 계시록 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절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죠? 진짜로 없잖아요. 없는데 이 절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날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3일 만에 부활이 맞아요. 그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아주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언젠가 한번 하게 되면 절기 설교를 하고요. 어쨌든 봄절기에는 예수님의 초림, 재물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봄절기예요. 그럼 이 가을절기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 7년 환난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이걸 상징하는 게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팔절 있죠? 나팔절이 7년 환란 기간 절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게 영속되는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종려가지는 언제 흔들어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승리니까 언제 흔들어야 돼요? 재림하시고 초막절, 장막절 때 흔드는 게 종려가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은 봄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봤을 때 봄절기에 왜 종려가지를 흔들어? 그 사람들은 장막절에 가서 흔들거든요.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이걸 흔들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봤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흔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너무 힘없이 잡혀 있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그가 빌라도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 넘어가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뀐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갚으라고.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언제 영속된다고요? 그게 다니엘서의 7년 때가 차면 70일회로 시간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 70일회라는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의 죄가 영속된대. 영원히 이제 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48년에 독립하면서 생겨나고요. 이제 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보좌 앞에서 지금 이제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흔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왕이, 어린 양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대관식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내려갈 거거든요. 거기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종려가지 흔드는 계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군가?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었고 자기가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흰옷이 됐는가? 어떻게 흰옷이 됐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흰옷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그럼 이 흰옷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입고 준비해야 되는 옷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완성된 흰옷을 입는 단계에는 주로 언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휴거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순교자들도 기도하고 있었더니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혼인예식 들어갈 겁니다. 혼인예식 가는 그 장면에서도 신부가 자기를 예비하였으니 흰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복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거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 19장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왕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흰옷 그러면 아, 최종적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벌써 여기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는 벌써 최종적인 저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대상은 누구인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환란 기간에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거룩,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실현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루어가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세요? 천국은 실현된 거룩이에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거룩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백성이긴 백성인데 실제 삶을 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가 동반된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성화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성취된 거룩 속에서 사는 세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취되어가고 있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룩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정말 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메시지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받고, 예,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 만약에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이 땅에서 복권 당첨시켜주고 이게 복일까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 그렇죠.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그래서 갑자기 급사하고 막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9988234 뭐 나오죠. 천수88234. 99세까지 천수88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가자. 하여간 앓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하나님하고 정산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그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남에게 뭐 했던 것들 다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그냥 아예. 혹시 누구에게 마음 상하고 용서 안 하고 또는 용서 빌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다 하세요. 쭉쭉쭉쭉.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의 요소를 남겨놓지 말고 지금 사셔야 돼요. 그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진짜로요. 그게 연세가 있든 젊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이미 있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기가 쑥스럽죠. 근데 2-3-4 할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크리스천들에게 좀 그게 필요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요 말씀만 보고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쭉 하도록 할게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성경 번역들을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7장 14절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판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이것도 뜻이 100%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나오려면 안에 있어야 나오죠, 밖으로 이렇게. 그 의미가 보이시죠, 여기에.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볼게요. 한글판 예전에 있던 거는 여기도 역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새 번역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 이건 더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새 번역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 공동 번역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 바른 성경은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왔단 얘기인지 그 안에 이 환란에 접하는 부분에서 나왔단 얘기인지. 현대인의 성경 큰 고난을 겪었고, 정확합니다. 겪었어요. 쉬운 성경 환란을 겪은 사람들. 쉬운 성경 고난을 겪은 자들. 우리말 성경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도 역시 카톨릭 성경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 킹제임스 흠정역 큰 환란에서 나와, 큰 환란에서 나와, 이건 좀 애매해요. 큰 환란의 안에서 밖으로 나와라는 얘기인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와라는 얘기인지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흠정역은요, 흠정역 번역은 7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책이에요. 이 번역이요. 그 세대주의적인 번역이 여기 해석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 킹제임스 성경은요,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애매합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다른 번역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서 거기서 나온 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건가요? 들어가서 나왔죠. 그럼 이제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 장수별로 봤을 때 아직 나팔이 안 불렸죠. 그러니까 환란, 7년 환란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는데 그 앞에 이미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봐라, 환란 전에 이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근거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도 봤지만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원어에서는 거기를 뭐라고 나왔느냐, 제가 거기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큰 환란, 이건 그 큰 그 환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환란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큰 그 환란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어야 되는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환란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그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그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환란이 언제예요? 그렇죠. 7년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 7년 대환란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라고 하는 그 에서라는 말은요, 제가 프린트물 거기 드린 거에 헬라어에서 그 에서라는 뜻의 헬라어 전치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크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크라는 그 전치사는 안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라는 뜻이에요. 이걸 넣어서 해석하면 그 7년 대환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아포라는 전치사로 돼 있다면 이 아포는 그 앞에 있다가 밖으로, 그러니까 쭉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7년 환란을 만날 거예요. 만나려고 갔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그 앞에서 밖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흐름이? 그러면 원어가 아포로 돼 있다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환란 전 휴거가 맞아요. 아포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포예요. 근데 원어는 에크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 말고 앞에 일곱 교회 얘기에서도 이게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다 에크로 나왔어요. 에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환란을 거치고 거기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성경으로 보면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도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서적을 많이 봐왔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많이 들어서 지금 교회가 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 영화 보셨죠? 어떻게 돼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돼버립니다. 갑자기 어느 날 휴거돼서 쫙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막 당황하는 광경이 나오죠. 그거는 그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그때 세대주의 전천년 휴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 다 휴거돼 올라가고 올라간 이들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다가 마지막에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계시록을 그 어디를 보더라도요 그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일곱 교회 얘기하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거 우리말로 보면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면하게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원어가 테레소 에크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역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때에 활동하던 부흥
운동을 하던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환란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장에 가면 14장에 가서 밑에 예비처에 있던 이들을 그때 이제 다 익었으니 추수하라고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은 거치고 휴거가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16, 17.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해석이 잘못되면 이 시간표가 잘못 그려져요. 이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금 앞에 휴거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 일어납니다. 보세요. 안 일어나요. 지금 1992년 다미성교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왜 그렇게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니까 휴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언제 휴거된다라는 그 말 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게 하늘에서 보았네 어쨌네 뭐 예수님이 가르쳐주셔가지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이게 마지막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거 뭐예요? 휴거잖아요.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천사가 와서 얘기했네, 뭐 내가 쓴 편지,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래잖아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미혹, 그 다음에 배교, 그 다음이요. 적그리스도, 지금 적그리스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휴거가 있어요? 휴거는 미혹, 대대적인 미혹이 있고, 그 미혹 때문에 배교가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이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가다가, 쫙 아주 대대적인 미혹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짐승표 가지고도 미혹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벌써 다 교회들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해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들이 휴거되려면 휴거되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예비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예비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처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막 환란이 있고 그렇지만 예비처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비처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힘들고 고생하는 곳이에요. 왜요? 거기가 무슨 어디였어요? 광야였잖아요, 광야. 그러나 거기서 안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물이 없어서, 그리고 그 강한 이걸로 인해서 고생하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요, 물 펑펑 터지게 해주시고 이랬는데도 거기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죠. 원망하다가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곳곳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기간을 사는 이들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발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뭐하러 인내를 말하겠어요. 그걸, 그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렀느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예비처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배고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고픔의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목마를 겁니다. 목마름의 훈련을 해놓으시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러나 그걸 참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화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풍요를 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풍요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기를, 상급 쌓기를 훈련하시고요. 이 땅에 쌓는 거 그거 훈련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었죠? 이거 다. 근데 우리는 이게 대체 신학이라는 걸 통해 이걸 바꿔나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내용들을 다 우리의 복으로 가로채가지고 예수 믿으면 막 대단해야 돼요. 대단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 원리로 치면 여기 제자들은 다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이 어디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죽지요. 바울은 목 잘려 죽지요. 그 전설에 의하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 쪽으로 와서 여기 완전히 벗겨져서 죽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복이라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뭐예요?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최고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풍요를 구하고 풍요를 연습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을 연습하고요. 나눠주는 걸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지막 불사를까?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진짜로 그런 이 계절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계절인 거예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겠죠? 정말요? 잘 산다는 건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육적인 풍요는 글쎄 복이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더 무릎 꿇어야 돼요. 더. 마지막에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재물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만몬입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그 재물 뒤에 배경에 있는 만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몬의 영과 귀신이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 수 있겠는데 하고 우리 마음을 빨리 주님께로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신 축복 다 버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세요. 그 하늘에 쌓아두세요. 마지막에 주신 기회구나, 복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버려졌던 것,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걸 이 앞에 부분에 1절부터 얘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걸 힘써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시고 순종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애써야 돼. 힘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오는 7월 9일 토요일에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기어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하시며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결